안녕하세요, 민키씨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나이트 루틴을 들고 왔습니다. 피부 관리를 막 딱히 막 엄청나게 막 뭘 하지는 않아요. 사실 피부에 진짜 철칙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뭐냐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얼굴 세안은 무조건 하고 자기. 사실 저는 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. 완전 알쓰여가지고 뭐 놀다가 늦게 들어오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도 꼭 진짜 얼굴 세안은 무조건 꼭. 두 번째는 뭐 웬만하면 평상시에 활동할 때 얼굴을 잘 만지지 않아요. 이거는 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손에 되게 세균이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밖에서는 좀 얼굴을 안 만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는 굉장히 가볍게 케어를 하고요. 저녁에는 좀 되게 꼼꼼하게 케어를 하는 편이에요. 아침에는 사실 폼 클렌저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물세수만 해요. 가볍게 그냥 톡톡톡 물세안만 하고 이제 나머지 아침 기초 바르고 이제 저녁에는 오늘 보여드릴 이 나이트 루틴 케어는 좀 제가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쓰는 제품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방법들도 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나이트 루틴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? 이벤트에 응모하실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나오는 단어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나이트 루틴 시작할게요. 우선은 화장 지우는 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우선 립앤아이 리무버예요. 이거를 사용해서 눈하고 립하고 지웁니다. 근데 지금 저녁이라 립이 거의 지워졌어요. 화장솜에 덜어서요. 좀 흉해도 여러분 나이트 루틴이라는 게 원래 좀 흉해요. 제가 지웁니다. 얹혀주고 저는 화장솜을 괜히 낭비를 안 해요. 괜히 두 장 쓰고 이런 거 안 하고 한 장으로다가 한쪽 눈 닦아주고 두 번째 눈도 닦아주고 한 장으로도 충분해요. 괜히 두 장 쓸 필요 없어요. 문질렀을 때 약간 더 이상 화장솜에 좀 안 나올 때까지 마스카라가 좀 남지 않도록 여기 앞장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졌잖아요. 돌려서 여기 봐봐요. 눈 지금 거의 지워졌죠? 이제 한 장으로 거의 막았습니다. 자,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제가 하는 거 뭐 이거는 광고도 없어.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순수 제가 피부 관리하는 방법. 그리고 저는 오일로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워터로 사용을 해요. 클렌징 워터는 뭘 사용하냐? 요거 미샤 제품이고요. 니어스킨에서 나온 pH 밸런싱 클렌징 워터예요. 발음 왜 이러니? 약간 약산성이고 좀 순한 거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. 제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은 순한 거, 독한 거 말고 순한 거.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화장품 잘못 쓰면 좀 트러블이 올라오는 타입이어서 웬만하면 조금 순한 화장품을 쓰려고 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힘들어서 이 화장솜, 젤 싸구려 화장솜 여기에 이렇게 약간 겉에서 닦아낸다는 느낌으로. 이게 왜 그렇게 닦아야 되냐면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막 빡빡 닦으면 왠지 피부에 들어갈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는 더 안 닦일 것 같잖아요? 근데 놀랍게 다 닦여요. 우리의 클렌징 워터는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. 화장이 다 닦였어요. 사실 정말 이제는 피부에 거의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요. 지금 이게 완벽한 이제 쌩얼의 상태인 거죠. 괜찮나요? 제가 사실 이렇게 완쌩을 공개하는 거는 왜 남자친구 사귀어도 완생 공개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나는 우리 민키씨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이 생얼을 공개한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하게 되었네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폼 클렌징을 해야 돼요. 제가 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. 로벡틴 스킨 에센셜 컨디셔닝 클렌저. 이것도 약산성이에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얼굴을 씻고 났을 때 막 당기지가 않아요. 되게 부드럽고 향은 없어요. 무향이에요. 근데 다 씻고 나서도 피부가 뭔가 좀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쓴 지 한 3통?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얼굴을 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샤워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뿅! 여러분, 저 왔어요.
카메라로 보는데도 내 얼굴이 어색하네. 이게 정말 완벽한 완생입니다. 완생. 어우, 굉장히 당기네요 얼굴이. 네, 완생입니다. 우선 저는 화장솜은 이 아이를 씁니다.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일본 그 시루코토 화장솜인데 진짜 지금 이거 한 10통 넘게 썼나봐요. 다른 일반 화장솜은 좀 화장수를 많이 먹는다고 해야 되나? 좀 약간 낭비가 되는 느낌인데 이 아이는 화장솜이 조금 비싸긴 해요. 이게 제가 2,900원인가 뭐 세일해서 그 정도 주고 샀는데 그만큼 토너를 좀 절약할 수 있어요. 조금만 써도 이게 물기를 많이 머금지 않고 피부에 많이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한 장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. 이게 이렇게 한 장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뜯어서 여기에 화장수를 묻혀서 여기 이렇게 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스킨팩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도 가끔, 아주 가끔 그렇게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좀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어쨌든 요거 이렇게 이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는 닥토. 야, 이 닥토! 요거 아니고요. 독도 토너라는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. 이 제품 라운드랩 건데 진짜 이게 괴물 용량이네요. 엄청 큰데 진짜 너무 대박 좋아요. 되게 순하고, 어머 이거 풀리네요. 잠깐만. 거의 밤매다 온 사람이야. 얼굴이 그냥 양해하고 봐주세요. 어쨌든 이 토너를 제가 완전 강추하는 이유가 묵은 각질과 블랙헤드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줘 매끄러운 피부를 주는 부스팅 토너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좀 있나 봐요 이 안에.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보습도 있는 느낌. 이거 꽤 오래 쓰거든요. 그리고 부담 없이 막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화장솜에 적당량 덜어주고 되게 쬐끔해요. 저는 쬐끔 닦을 때 쬐끔만 묻혀주고 그때도 피부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뭔가 한 번 더 불순물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주는 느낌으로. 제 방법은 이거를 손에 이렇게 덜어요. 살짝 이렇게 살짝 덜어서 그대로 얼굴에 또 패팅을 시켜줘요.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습감이 진짜 확 달라요. 결국 떨어졌네요. 이거 없이 그냥 할게요. 이 방법은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. 닥토로 한번 닦고 그 닥토를 한번 여기다가 핑핑핑핑 해서 이렇게 한번 또 패팅해주면 확실히 수분감이 달라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얼굴에 수분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화장품을 오히려 더 확 흡수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거는 로베틴 건데 이름이 로베틴 스킨 에센셜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.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손에다가 어느 정도 해요. 하고 이게 약간 콧물 제형이거든요. 보면 수분감이 확 얼굴에 느껴지는 탱탱하게.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돼요. 두드리면서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 완전 핵 포인트예요.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진짜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. 이게 완전 핵심 포인트. 꼭 두드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약간 퍼스트 에센스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보습감이 필요한 때는 이거를 꼭 해줍니다. 이 아이도 진짜 되게 순해서 한 이것도 한 5통? 5통 넘게 쓴 것 같아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슬리핑 팩을 하고 자요. 짜잔, 요것도 로베틴 거예요. 시카케어라고 하는 슬리핑 팩인데 여기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밤 사이에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한대요.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고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이걸 하고 자면은 진짜 다음날 뭔가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느낌이랄까? 화학적 각질 제거라고 하나?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거 다음에 바로 이것만 하고 그냥 자요. 더 이상 안 하고.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평소에 이제 하는 거는 요거 발레아라는 브랜드인데 이건 독일 브랜드예요. 거기서 이제 또 아시잖아요. 독일 하면은 DM 쇼핑. 거기 막 화장품이고 뭐고 막 약이고 뭐 엄청 싸서 사람들 막 보부상처럼 막 대량 구매 해오잖아요. 그중 한 명이 접니다. 제가 이만큼이나 많이 사왔어요. 진짜 어떻게 이걸 가방에 다 갖고 왔지 싶을 정도로 제가 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품도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. 요 제품을 포함해서 드립니다. 이름이 아쿠아 뭐 독일 어쩌고저쩌고 독일어로 되어 있고 세럼인데 이게 굉장히 순하고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펌핑하면 요런 제형이에요. 약간 제형이 뭐랄까?
엄청 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예 꾸덕꾸덕한 느낌도 아니에요. 약간 좀 라이트해요. 약간 수분 라인이 확실히 겨울보다는 약간 여름, 이제 봄에서 여름 요 정도에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볍게 두드려주면 향도 은은하게 인위적이지 않은 약간 시원한 냄새가 나요. 아 방금 너무 못생겼잖아. 정말 죄송해요. 이거 나이트 루틴에서 구독자분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. 민키씨 원래 저렇게 생겼다며. 요 세럼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뷰티 이펙트, 이것 발레아 제품이에요. 희한하게 이거는 아이 세럼이 아니라 아이 앤 립 세럼이에요. 이건 약간 이렇게 투명한 질감이거든요. 보면은 약간 되게 끈적끈적한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것도 탁탁탁탁 뿌려줍니다. 안에서부터 뭔가 좀 차오르는 느낌? 보면 이제 약간 찐득찐득해요 되게. 얘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은 이제 좀 덜 찐득거려요.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이거 좀 잘 보세요 여러분. 기가 막혀요. 뷰티 이펙트 블라블라 돼 있는데 이 크림 제가 또 사고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. 해외 직구 혹시 되나. 한국에 지금 롭스라는 그 드럭스토어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 발레아 DM을 이제 수입을 한대요. 그래서 이제 공식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. 그래서 롭스에 가면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제품이 들어왔는지는 확실치는 않아. 몰라요. 뭘로 유명하냐면 얘네가 저렴한데 품질은 거의 뭐 비오템 이런 거랑 거의 성분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다고 되게 유명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독일 여행 가면은 다 쓰러 오는 게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. 저도 엄청 쓰러 왔고요 사실. 이거는 특징이 약간 이렇게 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딱 펐을 때 약간 지점토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약간 지점토 같이 약간 이렇게 약간 되게 밤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엄청 꾸덕한가 했는데 얘가 엄청 잘 녹아요. 엄청 잘 녹고 피부에 흡수가 엄청 빨리 돼요. 그래서 막 엄청 오일리하다거나 막 답답하지 않고 이것도 야물딱지를 이렇게 발라줍니다.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은 아까 막 하했잖아요. 어디 갔어? 없어졌어. 이거 할 때마다 죄송해요. 정말 미안합니다. 정말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이거 펴주면서 발라야 될 거 아니야. 나도 리프팅 좀 해줘야지. 어쩔 수가 없어. 진짜 이렇게. 그리고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봐봐. 아까랑 다르죠? 아까는 막 이렇게 쓰면 막 쫙 했는데 지금은 산뜻해요. 산뜻합니다. 나름. 이 아이가 그렇게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흡수도 빠르고 보습력도 진짜 좋아서 얘는 무조건 하나 더 살라고. 진짜 이게 하나 더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드리고 싶어요. 한번 써보시라고. 뭐 나 뭐 방판도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발레아 뭐 관계자도 아니에요. 너무 좋아서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거야 이 정보를. 진짜 쟁여놓고 쓸 겁니다 얘는.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단계예요. 클라란스예요. 클라란스의 블루 오키드라는 이제 페이스 오일인데 이 클라란스에는 페이스 오일도 자기 얼굴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조금 약간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겨울에 특히 얘를 쓰고 여름에는 페이스 오일은 쓰지 않아요. 이 아이를 손바닥에 이렇게 해줍니다. 이게 되게 아로마틱한 향이 나서 잠잘 때도 뭔가 이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벼요. 열이 나게끔 얼굴에. 아 이거 냄새 좋아요. 그러면은 얼굴이 아주 반딱반딱 반달반달하죠. 이 페이스 오일의 역할은 얼굴에 지금 제가 좋은 걸 다 발랐잖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벽을 하나 형성해 주는 거예요. 나가지 마라 좋은 성분들아 다 내 얼굴로 들어오렴. 나가지 마 자 내 얼굴로 다 들어오렴. 이렇게 요런 데 있죠? 주먹을 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얼굴 경락을 풀어줘요. 이렇게 할 때 예쁘면 그게 사람이에요? 김태희도 아마 이렇게 하면 얼굴 못생겼을 수도 있어. 다음날 붓기도 좀 덜해요. 좋네요. 이 아로마틱한 냄새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화장품 바를 때 목 주변도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. 됐습니다. 거의 머리가 뭐 거의 장길산인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 케어예요.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
이제 현실적인 요 케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 나이트 루틴을 해봤고 제가 중간에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깜빡했네요. 이벤트 단어 지금 알려드립니다. 댓글창에 민키씨 패션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민키씨 패션 요 단어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 당첨자분은 꼭 제 구독 정보가 공개가 돼 있으셔야 되고 제가 그분이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일단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좀 너무 소소한가 싶어가지고 몇 개를 더 추가해봤어요. 근데 요 아이들을 다 드릴 거예요.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짜잔, 요거 발레아 제품인데요.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독일에서 사왔다는 그 화장품이에요. 근데 이거랑은 좀 달라요. 얘는 아쿠아라고 이거랑 같이 쓰는 수분 라인이에요. 그래서 봄, 여름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수분 라인. 그리고 이게 발레아 여기 화장품이 굉장히 순하거든요. 그래서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없이 다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주세요. 요거 2종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나 이러니까 무슨 홈쇼핑 같아. 2종 드릴 거고요 막 이러면서. 그리고 요거 아이오나 치약. 요거는 꽤 유명한 치약이라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되게 쬐끄만 치약이거든요. 잠깐 열을게요.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한 두 박스 사왔어요. 이것도 보통 치약의 다섯 배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만큼만 쓰면 돼요. 이만큼 조금만 짜가지고 써도 효과가 일반 치약하고 똑같다고 하니까.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개운해요. 이 치약 한번 써보세요.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제가 드린다고 했던 게 이 민들레티. 짜잔, 그냥 티백이에요. 까볼 수는 없는데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이 민들레티가 그 우리 왜 녹차 티백 같이 다 하나씩 포장이 돼 있거든요. 딱 까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녹차 티백 드시듯이 그냥 드시면 돼요. 밥 먹고 약간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을 때 요거 그냥 하나 드세요. 그럼 마음 좀 편하잖아. 지방분해 된대요. 그래서 마음 좀 편해보고자 뭐 딱히 막 다이어트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사봤어요. 확실히 이걸 먹으니까 뭔가 화장실을 잘 가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. 저도 이거 한 통씩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잡사봐. 어떤지는 뭐 몰라. 밥을 조금 먹어야 살이 빠지지 뭐 평소대로 먹는데 뭐 빠지겠어? 근데 어쨌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자 먹는 민들레차 지방분해 효과 있습니다.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짠! 요거예요. 요거는 약간 트러블 있으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요거 아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트러블 있으신 분한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스팟에 적용이 된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까볼게요. 안 까봤는데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생겼습니다. 이 튜브를 이제 뭐 여드름 같은 거 나면은 근데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약간 위생적으로 면봉에 살짝 묻혀가지고 여드름 트러블 있는데 살짝 묻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뭐 독일에서 만든 거니까 잘 만들었겠지 뭐. 하나 더 또 민키 씨가 처음 이벤트 하는 건데 너무 또 째째하게 하면은 또 우리는 또 그런 사람 아니거든. 또 줄 때 확실하게 줘야지. 짜잔, 요 버츠비 립밤 드립니다. 그니까 사용기한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사용기한은 다 보면은 나와있나? 2022년 뭐 2021년 다 낙낙해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유통기한은 총 6가지를 제가 보내드릴게요. 제가 아직 이제 1,000명이라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지만 10,000명 뭐 20,000명 30,000명 이렇게 될 때마다 소소하게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뭐 또 알아요. 저한테 뭐 광고가 들어오고 뭐 협찬이 되면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지 뭐 혼자 다 갖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물론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 뭐 이벤트를 하건 아니면 민키 씨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건 좀 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래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 이벤트 추첨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올게요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구독, 좋아요, 오키도키요. 안녕. 땡땡땡.